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월요일 새벽 희안수산 김알바입니다. 저쪽에서 경매가 시작을 했고요. 새벽 공기가 좀 쌀랑합니다. 오늘 보니까 쭉 한번 훑어봤거든요. 갈치, 조기, 병어 이렇게 많이 나왔고 잡어들도 조금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새우, 장어, 백조기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둔태기 홍어라고 거무튀튀한 홍어, 홍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저것도 벅도 있고 돌돔도 있고 조기들, 이쪽은 전부 다 병어 덕자. 이게 지금 다 병어 덕자입니다. 담백하니 병어가 맛있어요. 이것저것 많이 나왔네요. 조금 다양하게 나와야 소개드릴 맛도 나겠죠. 갈치들이 씨알이 이렇게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서부터 잘 자란 것들, 그나마 한 띠, 둘, 셋, 여섯 개, 큰 거 세 개, 이만큼에서 쓸만한 거, 조금 좋다 싶은 것들이 이 정도. 비율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 배가 잡은 걸. 이게 지금 이렇게 갈치면 지금 2층으로 막 쌓여져 있잖아요. 이것들이 좀 잔 것들, 풀치, 장갈치들. 이제 여기 한 띠 몇 개 안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파갈치 하나 있고, 크다고 나온 것이 3개, 4개. 뭐 이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이제 큰 거는 뭐 한도 끝도 없죠. 돈도 그렇고 많이들 안 나오니까 가격대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찾는 분은 많으시고 고기는 많이 안 나와 해서, 그래서 가격대가 생선이 조금만 크면 훅훅 비싸지는 게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선별해가지고 물건을 푼 배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여기다 방금 전에 이렇게 작업을 해놨어요. 지금 시간 5시입니다. 새벽 5시 경매 시작하는 시간. 조개들도 좋네요. 한 20kg 가까이 담아 적겠습니다. 지금 위로 올라가 있는 게 바라조기. 확실히 작죠. 이렇게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 이제 깡치, 잔조기들. 얘는 위에 바라조기 조금 큰 것들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것 보고 바라조기라 합니다. 병어. 병어가 살이 좀 통통해지네요. 엊그제보다. 대야. 자연산 대야 수치입니다. 수치 암치 섞였네요. 아이고 비싸졌어요. 저번주에 예약하신 분 있어가지고 사려고 했더니 너무 엄두도 안나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병어 덕자 물어보시는데, 병어가 그 미국말로 버터피쉬예요. 비린내도 많이 안나고 담백하니 맛있습니다. 양념해서 드셔도 되고 썰어서 드시고 또 회무침 해가지고 야채 이거저거 넣고 초장 넣어가지고 고추장하고 넣어가지고 회무침에서도 많이 드십니다. 저쪽 유자망이 7척. 유자망도 조기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가지고 그 전 가격을 아시던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십니다. 가격이 계속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막 하다가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가요. 날이 추워지고 이제 한겨울이 되면 고기가 좀 덜 나옵니다. 한겨울에는 이제 눈바람 불고 막 이러면 어장하기도 힘들고 고기들도 좀 줄어서 지금이 가장 물량도 많고 조기 갈치가 가격도 조금 만만합니다. 근데 이제 한겨울 되면 이런저런 요인들로 가격들이 조금씩 올라가죠. 필요한 것도 있으시면 전화도 주시고 저기
네이버 밴드 희한수산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가입하셔가지고 가격도 보시고 마음에 들면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외출할 때 옷 좀 단단히 입으셔야겠어요. 날이 쌀랑해요. 감사합니다.